자, 16번은 마드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봅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었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중점, 자, 오른쪽 변의 중점,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지나는 이런 원 하나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는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반원의 넓이가 일단 필요할 거야. 반원의 넓이. 반원의 넓이에다가, 그 다음에 뭘 더할 거냐면, 뭘 뺄 거냐면 이 부분의 넓이 빼야 되거든.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 빼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F를 중심으로 하는 이 부채꼴의 입장에서 보면 활꼴이란 말이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빨간색 넓이에다가 녹색 삼각형 넓이 더한 다음에 그 다음 파란색을 뺄 거야. 자, 빨간색 갑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였어 그럼 이게 반지름이 1이야. 2원의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완벽한 원이면 파이. 근데 그게 반토막이니까 일단 2분의 파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2분의 파이. 자, 다음 녹색 삼각형 변면 더합니다. 녹색 삼각형은 일단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 2일은 2. 반으로 나누면 1 해주시고, 그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빼야 되냐면 파란색 이제 부채꼴 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반지름 길이가 루트 2란 말이지. 왜냐면 이게 처음에 거기가 1, 1이었거든. 1, 1? 여기가 1, 1. 이 루트 2. 그럼 완벽한 넓이면 2파이. 근데 그 중에 4분의 1이거든. 이 중심각이 90도니까. 근데 그러면 2분의 8가 없어져서 그 초항이 얼마다? 1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한 거야. 초항은 1이구나. 자, 그럼 이제 닮은 비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냐면은, 선생님, 그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사각형 하나 또 만들었는데, 자, 처음에 사각형의 길이가 2였으니까 이 길이를 2x로 둬야 길이 b를 이제 길이 b, 닮은 b를 x라 두고, 그럼 밑에다가 이제 뭘 하면 돼? 1 빼기 x 제곱 해주면 되거든. 그럼 이걸 2x라고 두면, 선생님, 이게 2x면 이것도 2x고 이것도 x가 되니까 얘가 루트 5x가 되거든. 근데 아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2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트 5만큼의 x가 바로 얼마더라? 이 원의 반지름 길이, 자, 루트 2가 됐기 때문에 x값은 바로 루트 5분의 루트 2. 그러면은 제곱한 5분의 2가 이제 분모에 들어가고 5분의 3 역수인 3분의 5가 바로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